아, 저희 이제 멤버들이 일어나서 네, 앞으로 이 마이크를 들고 가주시면 테이블을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물을 가지고 나갈까요? 아, 하나, 둘. 와, 정말 오늘 저희가 제 건 너무 크네. 사실 저희 오늘 녹음을 끝나고 와서 하나, 둘. 굉장히 저희 멤버들이 다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여러분 보니까 기운이 나네, 진짜. 하나, 둘. 이거 혹시 떨어뜨리신 분 있어요? 우림이 폭한데. 저를 떨어뜨리신 거예요? 지금? 탈락! 여러분 정말. 끝에. Q&A구나. 네. 이렇게 제 콩팥찜을 한 걸 누가 떨어지고 떨어지셨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진짜 50분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시간 다 더 이제 한 분씩 더 인사를 더 드리고 싶은데 네. 너무 아쉬운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 또 질문을 또 받아봤다고 합니다. 프리스텔라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Q&A를 남겨주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는데 우리 멤버분들이 하나씩 뽑아주시면 좋습니다. 네, 잘 생각하시고 하나를 딱 뽑아주세요. 각. 네네네. 재밌는 질문들이 굉장히 좀 있네요. 이거 그럼 제가 뽑겠습니다. 애교 3종 세트 부탁드립니다. 강영호님. 하나를 더 뽑으셔도 돼요. 만약에 더 뽑으시고 싶다면 하나를 더 뽑으셔도 됩니다. 와. 이거 할 거면 저 이거 바르면 돼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너가 뽑아. 아, 네 제가 뽑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면 되잖아요. 먼저 첫 번째부터 좀 센 거 가볼까 봐요. 그래요? 어디 우림 씨부터 갈까요? 저부터 갈까요? 아마 좀 몸이 풀려야. 저는 제가 그렇게 센 거 같지는 않아서 일단 가볍게 하나 시작해 볼게요. 네, 가볍게 시작해 볼까요? 네. 세아라 착장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 1번 문라이트 화이트. 2번 선라이트 골드. 3번 블랙 초커. 4번 레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번 블랙 착장. 저희가 그 이제 뮤비 안에서 화면 불타오를 때 맞아요. 그때 이제 책상에 이렇게 탁 걸터서 앉아서 제가 찍었을 때 그때 의상들이 4명이 다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의상이 저희 콘서트 2부 의상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토요일 콘서트 2부 의상이었습니다. 하여튼 묘하게 지금 형호 씨 콘서트에 멘탈은 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때 의상이 저희 콘서트 의상이잖아요. 지금 콘서트와 같은 의상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형호 형은 어떤 질문 보셨는지? 저는 볼에 아이돌들이랑 녹화한 기분 어떠? 아이돌들이랑 녹화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어때요 형님? 저요? 뭐 밀리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가 밀리지 않았다라기보다 네. 이 기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수표님들이 진짜
객석 가득 다 채워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와 진짜 응원봉 흔들시고 그냥 박수 쳐주고 환호성 해주실 때 저희가 뭐 된 기분이었어요 진짜. 아, 맞아요. 그 순간 아 약간 쭈뼛쭈뼛하고 좀 낯설고 이랬던 그런 저희의 마음이 그래 우리 이분들께 잘 보여드리면 되는 건데 뭘 걱정하냐 이런 마음이 싹 들어서. 아니 분명히 20명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생방송에는. 정말 100명 수준의 함성이 저쪽 오른쪽 무대로 봤을 때 이쪽에서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진짜. 아 진짜 우리 스페인님들 대단하시다.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봉을 두 개를 들고 계셨어요. 인원수에서 밀릴 수 없다. 두 개를 들고 계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예, 그런 분들. 근데 저희가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다른데도 다 조금 조금씩 있는데 저희가 가장 많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역조공으로 또 이렇게 또 커피차까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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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5년 만에 첫 뮤직뱅크니까요. 네. 아 근데 프레스텔라 민규 씨는 아이돌이란 말 되게 좋아하잖아요. 좋아. 어떠셨어요 오늘? 이 질문의 연장선. 오늘로써 나는 아이돌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되겠다. 정말 그분들이 너무 빛이 나더라고요. 무대 위에서. 네, 제가 재미없는 질문을 괜히 했습니다. 민규 씨가 이렇게 아이돌 아니고 월드스타? 아니. 아무 나쁘지 않네 월드스타. 그건 나쁘지 않네. 아 지금 와카와카로 거의 월드로 가고 있어요. 아, 그런 거 하나 해요. 진짜 샤키라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봐 DM 보낼게요. 네, 다이렉트 메시지 할게요. 예. 저 질문해볼까요? 네, 두분이요 질문. 네.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나 방금 좀 쩔었다 싶을 때. 하는 행동. 이건 너무 나 있잖아. 멤버들 다 표현해 주세요. 근데 우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상시에 사실 다름이 없고 백스테이지에 나왔을 때 하는 행동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딱 멋있게 딱 무대 끝나고 에? 제가 그래요? 우림아 너 어땠어? 괜찮았어? 좀 잘 괜찮게 했을 때 나오는 표지 있고 좀 잘 못했을 때 근데 약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맞는 약간 좀 이런 게 있고요. 네. 네. 형호 형은 어떻게 하나요? 형호는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해가지고 본인 진짜 절대 안 해요. 근데 뭔가 우리 팀이 그래도 준비한 걸 잘했다 했을 때 끝나면 특히 뭐 불회면 곡이랑 끝나면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아빠 거기에 예를 들어 내 마음에 주다는 애 거기를 내 거기 틀렸다 맞다 그러면서도 괜찮아 야 이 정도는 선방이야 그렇죠. 그리고 뭐 민규 씨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또 추측을 하실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방금 나 좀 쩔었다 녹음실에서 녹음실에서 나도 모르게 좀 괜찮았다 싶으면 네. 한 발짝은 물러나. 그리고 콧구멍 커지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고개를 들고 심호흡 네. 크게 우리 또 네. 두훈이 형은 또 잘 넘어갔다 두훈이 형은 이렇게 잘했다 막 나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약간 잘 넘어갔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맞아 지금 한숨을 안도의 한숨을 맞아요 안도의 한숨 이렇게 깊은 깊은 눈빛을 보내주시죠. 네, 네. 그렇죠. 멤버마다 다 이렇게 특색이 다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입니다. 뮤뱅 엔딩 요정 어떻게 된 건가요? 프레스라 상의 하에 4명 엔딩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는 몰랐어요. 저희는 몰랐는데 우리 엔딩이 다 있는 줄 알았죠. 네, 그렇죠. 랜덤으로 누군가 한 명 걸린 줄 알았죠. 그래서 약간 긴장은 하고 있었죠. 그렇죠. 아니 왜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죠 오늘 두훈이 형. 저희는 두훈이 형을 밀려고 했죠. 네, 맞아요. 근데 저희 팀한테는 그 기회를 주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끝나고서 아쉬운 마음에 멤버들 앞에서 나한테 엔딩을 좀 왔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하고 멤버들한테 보여줬거든요. 네. 보여주세요? 회사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센터로 와서 보여주세요. 자. 저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네. Say my love.
네. 아, 이런 거 알아요. 재밌어요. 반응이 잘한 거 같긴 해요. 그럼. 얼른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뭔 네. 소리예요? 아, 뮤직비디오 뭐, 조회수. 아, 제 영혼의 단장에 민규 씨까지만 보죠. 그래요, 저까지만 봐요. 네. 그래요. 자, 해주세요, 노래 주세요. 아, 근데 거의 3종 세트를 하시던데요, 보니까? 맞아요, 막 여러 가지 하시고 계시는데. 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볼 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얼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공연 때 나레이션이 있었잖아요. 나레이션. 아, 재앙과 여러 가지 그 컨셉에서 나레이션이 있었는데 물, 불, 돼지, 공기 나레이션 엔진은 얼마나 났나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진짜 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NG가 많이 났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말 짧은 그 말 나레이션인데 생각보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서 거의 길면 한 시간 동안 그 본인이 맡은 나레이션을 막 녹음을 했는데 특히 형아 같은 거 막 fire 하면서 뭐 그런 걸 본인도 되게 어색하고 그 발음도 솔직히 저희도 뭐 하나 하면 좀 형욱 씨 초창기 버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대사가 뭐였죠? 아 fire I can through the mountain. 사투리가 너무 맛있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Collision. 네, 초창기 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두문이 형 같은 경우는 water이라는 이제 발음 같은 걸 되게 어려워. 뭔가 그것도 촉촉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냥 water 이렇게 못해서 water 뭐 이렇게 하니까 발음 자꾸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럼 계속 19음 나와가지고. 아, 저도 자꾸 에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멤버들이 좀 이렇게 끊어졌던 네,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질문은 한 가지만 더 받아볼게요. 저희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거 하세요. 어? 뭐 있으세요? 자, 패를 보여주세요. 그럼 빠르게 합시다. 예, 예, 예. 뮤직비디오 조회수 돌파 공약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 저는 번지점프가 너무 하고 싶어요. 저는 그 중에 민규씨의 번지점프를 느끼실 수 있어요. 아니, 그게 고소공포증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정말 그냥 좀 무서워하는 느낌인데 사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건 모두가 좀 무서워하잖아요. 내려오는 건 금방이니까 또 올려주신다면 또 우리 수별님들이 49만원 올려주신다면 내려가야죠. 맞습니다. 내려가 회사에서 캠까지 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 저거를 이게 번지점프 하나는 이게 인기스타 됐다는 증거예요. 아, 네. 아 좋아요. 네,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저도 하면 돼요? 이번 서울 장충콜에서 가장 당황했을 때는 1번 첫날 민리더가 엉엉 울었을 때, 2번 스피노의 영상을 처음 봤을 때, 3번 팬들이 조민교도의 광신도로 변했을 때 이거네요. 네. 와카와카 이후에 리멤버미를 계속 강조했을 때 3번을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조민규 신도가 됐다. 둘째 날이 진짜 극강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2,800명 중에 2,000석을 제가 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진짜 민규 형이 와카와카 하면서 본인 이름으로 조민규 이름하기 재밌겠어요. 아, 민규 씨는 정말 본인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거울에 얘기하죠. 넌 아주 괜찮은 애야. 오늘도 옳은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런 선택이 없어. 하지만 미안할 때 미안하다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나갑니다. 아니, 저도 마지막으로 이 얘기가 있어요. 근데 조금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이 겪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요즘에 밤에 잠을 쉽게 못 자요. 불면증이 있습니다. 프리스타일님들은 베개에 누우면 바로 잠이 오나요? 숙면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잠이 잘 오는 노래나 잠들기 전에 듣는 노래가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해주셨는데 먼저 숙면 비결이 좀 있으세요? 저도 원래 잠자는 거 하나에 있어서는 제가 최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음악 일을 하면서 이제 예민해지고 계속 그 머리에서 떠나가지 않으니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찾은 방법은 전혀 모르는 노래. 특히 스포티파이 가서 장르별로 그냥 긁어버리면 세상에 뭐 온갖 노래가 다 있어요. 근데 아는 노래가 나오면
머리가 깨버려요. 근데 아. 전혀 처음 듣는 노래를 랜덤으로 그냥 틀어놓으면 그냥 적당히 듣다가 그냥 잠드는 것 같아요. 아는 노래면 절대 안 된다. 그 리스트 중에 하나도 아는 게 나오면 다시 뇌가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따라가죠. 네, 저는 그렇게 많이 요즘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의 해답까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저도 요즘 좀 잠을 좀 많이 못 자던 스타일이었어가지고 그 몸에 그 긴장이 안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딘가에서 긴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사분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럴 때는 10분 정도 하루에 10분 정도만이라도 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기 안에 있는 이 장기가 실제로 이 걷는 거 안 된대요. 뛰어서 좀 몸 이 장기가 움직이면 훨씬 더 이 몸의 긴장이 완화가 되고 좀 잠이 오고 숙면에 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또 운동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 좋은 음악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포레스트라 노래만 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멋져요, 다른 노래 나오면. 그리고 또 그 화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음악을 좀 덮어준다면 여러분들이 좀 긴장, 몸의 긴장 완화가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오늘 좀 여러분들께 그래서 한 곡을 노래를 불러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어때요? 괜찮아?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우리 또 오늘 와주신 50분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응모해 주셨을 텐데 네. 아 이렇게 어려운 오늘도 비가 또 많이 왔다고 해요. 많이 춥진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따뜻하게 또 샤워하시고 저희 오늘 노래 들으시면서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오늘 노래는 형이 좀 아 네 원래는 저희 신곡을 들려드리려고 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숲의 노래를 다 같이 부르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의 초심을 같이 한번 다시 일깨웠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콘서트에 없는 노래를 불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누날 트라비타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더 좋아하시네요. 그럼 제가? 타이밍이 맞을지 모르겠다. 그럼. 네. 약간 딜리그.